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 미국 정부기구도 그 위상을 인정했습니다. 미 의회의 공식 자문기구로 인공지능 분야 싱크탱크인 국가인공지능안보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첨단 산업을 위해선 삼성전자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NSC-AI는 지난 1일 의회에 파이널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2018년 설립 이후 3년간 AI를 기반으로 연구한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 발전 및 글로벌 경쟁 상황을 담은 보고서인데요. 756쪽 분량의 리포트에는 AI 분야를 미국이 선도하기 위해선 미세전자공학 분야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드웨어 역량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도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NSC-AI는 파운드리라고 불리는 반도체 계약 제조 분야 선도 기업으로 대만의 TSMC를 언급함과 동시에 최첨단 로직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도 있다고 밝힌 겁니다. 삼성전자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혁신 기업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에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보고서는 칩 설계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첨단 칩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만과 한국의 경쟁사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NSC-AI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미세공정 기술 단계를 분석한 뒤 첨부해놓은 그래픽을 살펴보면 인텔의 공정 수준은 지난해 말 10나노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14나노로 인텔과 비슷했던 삼성전자는 2017년 10나노 개발을 마치고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5나노대 수준에 접어들었죠. 지난해 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TSMC가 5나노 기술 수준을 갖췄고 2022년에는 3나노 수준까지 선단 공정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텔은 여전히 7나노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게 NSC-AI의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인텔보다 2세대 이상 앞선 기술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돼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는데요. 보고서는 미국의 대학과 기업들은 반도체 R&D와 설계 핵심 분야에선 글로벌 리더로 남아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세계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외에도 위기감을 느낀 여러 기업들이 선두주자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을 텐데요. AI를 비롯해 빅데이터, 자율주행, 5G 등 글로벌 미래 산업에 중추가될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잡은 삼성전자의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